여권에서는 불법 사찰이 맞다라며 총장의 사퇴 이상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총장을 법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국민들은 이 일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징계, 직무 배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여론조사로 발표됐습니다. 직무정지 평가, 잘못했다, 과반이 넘습니다. 56.3%. 잘했다, 38.8%. 국민들의 과반, 절반 이상은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추 장관의 이번 조치는 잘못한 일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론조사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추 장관의 조치 이후에 매우 충격적이다 라며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건 국정조사까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발언도 시사했는데요. 야당에서는 이른바 묻고 더블로 가 라고 이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총장 국정조사 받고 장관 국정조사까지 더블로 가자 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자연적으로 이번 사태와 관련된 두 사람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다네. 근데 만약에 여당에서 인사를밖에 안 된다 하면은 그런 편파적인 주장을 하면은 국정조사가 제대로 안 될 거예요. 저희들은 반영하고 국정조사를 기꺼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야당이 묻고 더블로 가 라고 반응이 나오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혹감을 보인다는 보도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 그거 굳이 윤 총장에게 국정조사라는 판을 깔아주느냐. 민주당 여권 관계자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가 국정조사를 꺼내서 다소 곤란해진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목소리도 말한 분이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요. 아 국정조사는 조금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뭐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맞죠. 그래서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기자 국회 반장 출신이잖아요. 이 흐름이 참 묘해요. 흥미로운데 이낙연 대표가 세게 국정조사 필요성 했고 야당에서 의외로 콜을 외쳤어요. 그러면서 더블을 같이 외치자 민주당 내부에서 아 약간 좀 박주민 의원처럼 좀 신중하게 하자라고 오히려 좀 발을 빼는 듯한 기류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일단? 지금 그런 꼴이 됐죠. 결국 예. 공수가 바뀐 꼴이 됐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총장을 이제 청구하고 법바로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이다. 특히나 이제 불법 사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국정조사 가자 이렇게 강수를 뒀는데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가 된 그런 상황에서 공수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조금 전에 이제 국정조사를 얘기하면서 박주민 의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치 쟁점 안에 갈 수도 없다. 사실입니다. 국정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회가 뭐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묻고 답하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정치적 쟁점화 되는 거죠. 근데 국정조사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는 대부분 특검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이유는 국정조사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그것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실제 특검을 할 때 국정조사의 위증을 굉장히 많은 처벌 수단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정조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검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야당 입장에서는 설령 좀 묻고 더블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윤석열 국정조사 더하기 추미애 국정조사가 같이 하자고 하지만 사실 추미애 국정조사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윤석열 총장을 불러서 이 사안들을 물으면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입을 통해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의 부당성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야당 입장 전혀 뭐 정치적 손해볼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에서 오히려 이걸 수습하는 그런 국면이 됐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이 국정조사를 카드를 던질 때 과연 이런 여러 가지 과정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던진 건지 아니면 그냥 추미애 장관의 강수에 맞춰서 한 건지 약간 좀 의아스럽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금 여당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 있는 취재기자로부터 전원이 왔는데 김병민 위원이 야당의 비대위원이니까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조금 전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의원 103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 무소속 4명 합쳐서 110명이 추 장관과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오전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라고 오히려 지금 이 국정조사의 필요성이라는 단어는 민주당 대표 입에서 나왔는데 네. 오히려 지금 야당과 국민의당 무소속까지 해서 야당에서 오히려 국정조사 하자라고 네. 오전 중에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오늘 오전에 제출할 겁니까? 아니,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다 몰랐을 거예요. 갑자기 추미애 장관이 6시 기자회견한대 그리고 대한민국 거의 모든 언론사 가서 추미애 장관의 입을 봤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응답도 없이 쭉 중대한 비위 혐의가 발견됐고 그렇기 때문에 6가지 내용을 나열하면서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하고 징계하겠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일반적인 행동이었고 그 뒤로 이 사안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따져묻기 위한 국민적 궁금증들은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들이 갈등이 촉발돼서 더 진행이 되면 될수록 여권이 하고 싶어하는 검찰 개혁도 더뎌질 수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민생 경제가 정말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데 이 문제 신속하게 국회가 정리해서 끝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할 수 있는 일은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고요.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하는데 추미애 장관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윤 총장의 내용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추 장관의 얘기를 또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결국 추미애 장관은 세트로 얽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여권 입장에서는 지금쯤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자신 있게 윤석열 총장 국감장에 떡하니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격하게 되는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 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여론의 평가가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하루 동안의 국정감사에 윤석열 총장의 이 내용들, 발언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오히려 윤 총장에 대한 대권 지지도가 쑥 올라가게 되는 기한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아마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지금 이 6가지 중대한 혐의가 있다고 하는 내용들과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직권남용에 관련된 문제들 이거 이제 국회에서 아주 면밀히 따져볼 수 있는 중대한 기회, 시간이 펼쳐졌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여당에서는 아직 국정조사나 정식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윤 총장의 사찰 등의 혐의에 대해서 이건 중대한 범죄다, 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관계를 다툴 문제이지 이건 했다고 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입니다. 전부 다 형사고발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수사해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은 스스로 그 사퇴하면 안 됩니다. 검찰 수사에 따라서 이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이 지금 구속돼 감옥에 가 있어요. 네. 검찰총장이 전직 대통령보다 더 무게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총장인들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법망을 폐하기 어렵다. 네. 자, 김용주 전 의원님. 네. 여러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 물론 가정을 했습니다. 전제를 했습니다. 저것이 사실이라면 사법처리를 받아야 한다라는 발언들이었는데요. 앞서까지는 혐의가 있으므로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는 의견이 줄을 잃었다면 이제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느낌입니다. 뭐 공세를 더 이제 할수록 그게 이제 가열차게 이제 말하자면 일정한 선을 넘어버렸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이제 국정조사라고 하면은 원 4분의 1이면 국정조사가 발의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가 사실은 75명만 사인을 하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돼버렸고요. 오히려 제가 난센스로 보여지는 것은 오히려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하자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차라리 말하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추미애 장관도 하자고 하는 바람에 박주민 의원이 얘기했듯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가는 형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오히려 더 윤석열 총장 혼자만의 국정조사가 했으면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논란에 논란을 가중시키는 이제 그것은 다시 한번 말하자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상임위 안에서의 말하자면 위원들의 실력의 문제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에 관련된 문제고 여당의 의원들이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계신데 결국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불법 사찰 여부에 대해서도 차라리 법무부 장관이 객관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가자 이렇게 제안했으면 훨씬 더 이 문제의 무게감이라든지 그러니까 불법적인 사찰 여부를 한 번은 정리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뭐 여당 의원들이 판단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면 그 자체로서 불법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